안녕하세요.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포드 이종경입니다. 재활 병원에서 재활하던 와중에 소개로 시작하게 됐고요. 시골에서 약간 썰매타면서 그리고 또 생각이 많이 나서 이거 괜찮은데?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장애를 입으면서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의 부모님한테 두려워했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하키를 시작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고 평창올림픽에서 또 메달까지 따고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마 좀 효도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너무 많이 들고 또 부모님 또한도 처음에 다쳤을 때는 너무 주위에서 너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 아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메달을 따고 하니까 이제는 떳떳이 내 아들이 국가대표고 메달도 땄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 행복했고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을 했구나 아들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너무나 설레기도 하고 약간의 긴장도 되고 또 쌍둥이 아빠로서 당연히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상 안 당하는 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!